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날마다 삽니다. 뭘 위해 삽니까? 뭐 밥 먹기 위해 삽니까? 놀기 위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인간을 한 만들 적에 인간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적에 우리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뭐 돈 벌기 위해 삽니까? 돈 쓰기 위해서 삽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뭐 한 30년도 살아가면서는 뭐 내 나름대로 뭐 공부도 해보고 또 잘 돼보려고 했는데 다 허상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강력하게 주는 것이요. 전도였어요. 넌 전도를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가 좋고 교회 가서 헌신도 하고 참 한 5-6개월 지나니까 막 전도하고 싶은 거 있죠. 왜? 뭐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적에 하나님 형상을 만들 적에 우리에게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막 쏟아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린 건 전도와 성교를 말합니다. 아마 이게 정확할 겁니다. 이렇게 살면 이 사람에게는 전도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막 병자를 고치고 말이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아멘입니까? 야,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너를 위해 살지 마라. 왜? 네 인생은 내가 접수했다. 네 인생은 내가 책임졌다. 이게. 너희들 구원해서 나와 너가 함께하고 있잖아. 이제 너희들은 세상 쳐다보고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너희 이제는 이 세계 속에서 지금 세상을 살리라. 이 전도입니다. 이번에 우리 정말 집중 이렇게 전도 신학원. 자, 내가 들으면서 그래. 야, 참 복 있는 사람들 꽤 있어요. 보니까 막 군 생활하면서 말이야. 군대 생활하면서 막 전도를 벌리는데 내가 보니까 별로 뭐 훈련, 군에서 뭐 훈련 받겠습니까? 뭐 그런데 막 이분이 막 장교 생활하면서 막 장성, 뭐, 별자리들도 막 영접시키고 말이에요. 살리고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막 엮어가는 거 있죠. 이들의 마음은 막 24시 기도, 24시 전도예요. 이야, 뭐 자기는 군대 생활이 아니고 전도 생활이고. 또 공무원 한 사람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보니까 청소년들 이렇게 케어하는 공무원인데, 이 사람도 뭐 그래요. 뭐. 나는 지금 직장에 가는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간다. 그렇게 마음을 담으니까 얼마나 생명이 살아나는지. 아, 정말 귀하게 보여야 돼요. 뭐, 우리도 지금 계속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루하루에 또 한 주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강단입니다. 우리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그럼 또 주일날 또 예배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이 직접 또 말씀하는데 제가 대언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왜? 내게 성취될 말씀, 내 사업에 성취될 말씀이고 내 가정에 성취될 말씀이고 이 강단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막 살아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막 치유가 되고 우리 교회에 우울증 환자 많이 왔어요. 강단의 말씀도 우울증 치유 다 되고 말이에요. 이 굉장한 이런 역사가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마음에 날마다 나는 말씀 중심이다. 나는 말씀 듣는다. 또 성경 본다. 이게 이제 굉장히 성경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뭐 날마다 무슨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뭐 이제 하나님 언약의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 이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나는 진짜 주님 바라본다. 아니죠. 바라보지 않 그래도요. 제가 하나님 만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뭐 주님이 다 엮어가시고 주님이 다 가르쳐주시고 또 심지어는 또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사건 오더라도 그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자 하면 해결 다 해주는 거예요. 돈 없으면 돈 도록 하면 돈 주지요. 아이 세상에 이렇게 마치 물고기가 물 떠나서 고생 바다바닥 치다 물속에 돈 다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 딱 믿으면요. 이 기도가 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24시. 우리는 저 하나님 딱 만나고 구원 받으면 그때부터 전쟁을 쳐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죠. 우리를 놓친 사단이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의 군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군인들이 무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되어야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사단이 함부로 못하지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이죠.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 힘든 것 같지만 힘들지 않죠.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싸우기 때문에 쉬워요. 여러분은 가만히 안 둬요. 이놈이 얼마나 감기한 줄 아십니까? 이게 자꾸만 우리에게 틈타서 나를 다고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 가정에 틈타서 또 부부간에 이간시키고 하여튼 이놈이 얼마나 강기한지 모릅니다. 이 운이 쏟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요 대충 적당히 하는 거 아닙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해보면 여러분을 손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놈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완전히 우리 자신을 장악해버렸어요. 근본적으로. 근본 문제 세 가지 있잖아요.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인간은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형상입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요. 이건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갖다 들어보았다니까요. 생육번생 땅에 충만한 복을.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이 흙덩어리인 인간들이 에덴이 파라다이스의 축복을 우리에게끔 만들어줬다니까요. 에덴에. 얼마나 행복한 존재냐입니까. 제가 이걸 느끼겠더라고. 하나님 만나서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진짜 행복해요. 변한 것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뭐 우리 애들도 똑같은데요. 내 마음은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세로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닌데요. 이야 이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맹세를 했어요. 하지 마라.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 선악관입니다. 에덴 동산에 다른 과일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손대지 마라. 네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이 피조물 존재가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강 요셉이라고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오늘 우리 강의로 왔더라고요. 자기 교회 군인 장교인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가봐 이미 죽어있더래요. 자기 집에서. 그게 인간입니다. 이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숨쉬게 해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맹세를 지키라 했는데 이 이제 사탄이 이슬을 돕고 말이야. 이 사탄이가요. 속삭인 거지. 하와야 동산 중앙에 실과 먹으라는 자냐. 아니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니요. 먹어도 된다 이 말이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무서운 사건이 났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 떠났어요.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는 것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선악과도 안 먹잖아요. 그 조상 아담에 먹은 그 원죄가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아담의 모든 후손은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지요.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옵니다. 저주 재앙이 와요. 뭐 사람들은 재수 없다 하는 게 재수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사실은 더 억울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 사단이가 이 마귀가 이제 우리를 장악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자꾸 귀신도 섬기고 자꾸 뭔가 이렇게 영적 행위를 하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근본적으로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누가? 마귀가. 관계를 부려가지고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지금 우리 인간은 여기 피조물이 절대 하나님 떠나 못 삽니다. 그런데 떠났잖아요.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지요. 그러면서 이 사탄이가 이제 자기를 섬기라고 말이죠. 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여섯까지 온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인간이 불행한 것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세 가지에서 이제 사단의 손에 들어가니까 우상 섬기고 우상만 섬깁니까? 그러니까 귀신 섬기니까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뭐. 우울증도 오고 막 자살하고 싶고 막 또 자기가 뭐 살아보면 안 되거든요. 또 그러고 육체에 병이 옵니다. 뭐 병만 들면 됩니까? 또 죽음이 오잖아요. 이제 지옥으로 가죠. 자기만 합니다. 후손이 망한다니까요. 후손이 이거 뭐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사탄이가 강개하게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지금 사람들 모르고 살아요. 영적 세계니까 뭐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뭐 살아보니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이게요, 이 사단이가 뭘 장애했느냐? 인간이 사는 세계, 애굽이죠. 이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세상이 임금 아닙니까? 이 세상, 인간이 사는 배경, 이런 그 배경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이 사단이가. 참 무서운 겁니다. 그걸 갖다 애굽이라고 세상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피라미드 뭡니까? 이 위에는요, 이 마귀가 사단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애굽에는 열 가지 신을 섬겨야 됩니다. 열 가지 신을 섬겨야만 잘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 속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지도자가 열 가지 신 이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분야에
이게 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니까 뭐가 들었다고 칩니까? 재앙이 들었다. 재앙 무섭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의 우환이랄까 재앙이. 그리고 인간은요 처음부터 노예 생활합니다. 사단의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할지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볼 것이 말입니다. 참 이 허감이요 엄청나게 사단의 허감 세력이요 무섭게요 우리 인간을 갖다 장악했다니까요. 우리 개개인입니다. 모든 개인을 갖다가 이놈이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분명히 빛이 임했는데 빛을 받지 않아요. 누가? 허감이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전도할지 가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복음을 받으면 살아나는데 그 복음을 못 받게 이 허감이 듣고 있어요. 아, 그러면 되면 여러분, 이 사람 무섭습니다. 진짜 사람 무서워요. 제가 옛날에는 그거 몰랐잖아요. 하나님 모를 적에는. 왜 사람이 제일 악할까? 이랬는데요. 제가 하나님 만나서 영안이 열려서 이 세계를 보니까 사람이요 무서운 거 있죠. 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럼 이 사람만 장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장악해버렸어요. 아십니까? 동네를 장악해버리고 참 이게 무서워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아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무섭지만은 그 세상 그 지역에 사는 그 지역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악한 사단의 영이 얼마나 역사한지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를 갈 때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 동네라고. 완전히 제주도는 귀신이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우리 저번에 강북 캠프 가보니까 이야 강북 지역이에요. 구석구석에 다 절이 있어요. 무당들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도저히 거기에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허감이 덮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동네가 여러분의 지역이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빛을 비추는 겁니다. 거기에 다락방 하는 겁니다. 그 살아나는 겁니다. 브리실라 부부가 뭐 잘했어요? 사는 자기 고린도가 완전히 귀신 동네라는 거. 그래서 자기 가정을 통해서 복음 운동해가지고 결국은 그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죠. 그러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세계복음화 산업하면서 이거 참 무시 못합니다. 왜 내 애들이 거기 있잖아요. 학교 누가 장악했습니까? 허감이 장악했다니까요. 참 무서운 사건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어디 있든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다 병드는 거 영적 병에다가 뭐 세상의 육신의 병에다가 정신병에다가 완전히 병동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요. 이 전부 다 병동입니다. 막 귀신 들리고 막 온갖 병 다 걸렸어요. 모든 사람 다 병자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이 참 여러분 이것 봐야 됩니다. 이게 가정 식구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성공했는데 이 성공했는데도 이게 아니야. 이게 누가복음이죠. 4장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나옵니다. 참 안타깝죠. 11장까지. 아니 솔로몬이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다 성공해버리고 헛된 거예요. 네.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모르면 사단 모르면 계속 당합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틈을 타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방향을 자꾸 틀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 만나고 바로 기도했더만은 이 기도 속에서 말씀을 보니까 이 사단의 장난이 뭐 엄청난 거 있죠. 이 뭐 귀신 장난이야. 이야, 그러면서 아, 그렇다면 내가 이젠 이들하고 싸우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제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싸우니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여기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건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힘 없으면 뭐냐면, 아, 군인이 힘 빠졌다. 뭐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 군인 아닙니까? 군사 아닙니까? 이 사단이 우리 공격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을 파고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배경을 가지고 파고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러면 말이 개인과 지역을 파고들어요. 물론 우리가 이미 끝났는데, 이게 이제 희미하면 여기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이건 참 재미나면서도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감나거든요.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도 내 현장 속에 내 삶 속에 직장 속에 막 역사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술친구 좋았던 직장인들이 말이지 내가 술 딱 끊고 말이지 저들과 같이 안 어울리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이제 참 하나님 믿으니까 막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요. 아유, 뭐, 참, 희한해. 아니, 사람이 술 안 먹고 착하고 집에 빨리 가면 칭찬하게 됐던데, 완전히 저를 왕따시켜가지고.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 하나님 믿는 것이, 여기서 해방되고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이래서. 자, 그렇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주 안에서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주 안에서 이 말이 뭡니까?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정말 피바른 집 안에 이 말이거든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유월절 피바른 집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들었다 길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문설주에 피 발라 그랬잖아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어둠의 세력이 덮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 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세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여러분은 굉장한 힘을 가질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축복이죠. 그럼 이 말이 뭐냐? 다른 말로 해서 너는 복음 속에 있으란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네 인생의 결론, 모든 것 끝나냐.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적에 바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할 것이라. 벌써 이 언약 아닙니까? 이 사실 믿으면 완전히 그 죄에서 원수의 손에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정말입니다. 이 언약 속에 피발을 찌게 원수의 손에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이제 피발을 찌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포로되었을 적에.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이제 포로되었을 적에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여자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로마에 속국되었을 적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이거 뭐가 가르쳐줬냐?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정말 이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날 줄 믿습니다. 다 끝내요.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끝나고 해방되고 완전히 끝내주고
이제 우리 배경에서 나왔어요. 세상 배경 아닙니다. 시시하게 사람 배경 아니잖아요.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도 끝났어요. 틀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늘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허감이 그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 동네가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이 꺾인 겁니다. 이 정도로요. 뭐 저는 이 복음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 있죠. 뭐. 아니 갈라디아 인생 27도 좋지요. 주님의 주인인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요. 완전히 끝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들어보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계속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요.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속였구나. 이젠 그럴 수 없다. 나는 주 안에 와 있잖아.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 나는 세상에 있지 않다. 벌써 내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이 하나님 영광의 빛이 나를 또 비칠 거 아니냐. 뭐 굉장하잖아요. 뭐 저는 뭐 그래요. 안양이 복받은 것이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한때 그랬잖아요. 안양에 무속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그때 뭐 그런 신문이 좀 났어요. 참 많았어요. 제가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새벽기도 끝나면요 그 안양 본도에 가면 무속인들 많아요. 그래 아침에 내가 말이지 새벽기도 끝나고 거기 가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말이야 막 기도하면서 허감 꺾었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지저분한지요. 진짜 지저분해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우리 김영란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쪽에 많이 무속이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떠납니다. 우리 참 이 동북교가요 복 있는 것이 우리 요 옛날에 요게 저 이 건축하기 전에 거기에 또 그런 게 또 있었어요. 무당집이. 그럼 뭐 우리 뭐 계속 기도 오르고 뭐 산에 다니면서 기도해 보니 어려움을 갚고 없어요. 이 교회 앞에 뭐 또 뭐 저 길거리에 뭐 있다고 해서 그냥 갚으려. 우리 동북교가 세기는 세 모양이야. 절 많아요. 저 비산동역 골짜기 막 절이 너무 많아요. 아마 안양에 있는 모든 허감이 우리 동북교의 복음의 영광의 빛 전도를 통해서 다 쫓겨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늘나라 동네예요. 이 에덴이 되어봅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역할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참 능력이 필요하지요. 사람이 힘 빠지면 아무 짝이 못 씁니다. 능력. 그걸 말씀했지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능력으로. 제가 하나님 만났을 적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 그것도 예수 이걸 오래 믿은 거 아닙니다. 그 새벽기도 가고 뭐 퇴근 시간에 교회 가서 뭐 성경부 기도하는데 이 힘이 오는 거 있죠. 도저히 힘이 빠져가지고 뭐 못 살고 자살까지 간 놈인데 아니 지금 제가 대학교 다니는 민말이 한참 풀풀 뛰는 민말이 힘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제가 하나님 딱 만났어요. 뭐 아침 저녁 기도하는데 막 이 힘이요 굉장하게 내게 강하게 역사했죠. 그러니까 내가 아주 강건하지. 강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 안 될 겁니다. 뭐 제가 지금 뭐 내일 모레 80인데 1년 지난 80입니다. 제가 이걸 느끼거든요. 아주 강건하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강건한 힘이 어디서 오는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은 내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되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십니다. 정해놓고 이제 힘없는 정말 정식기도는 힘없는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약 많이 올리잖아요. 어차피 하루 24시간 살찌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준 것이 새벽기도였어요. 새벽기도 가서 정말 은혜 받고
또 때로는 이제 내가 메시지 하기를 하지만 새벽기도 가서 끝나면 저는 아닙니다. 그때부터 잠 안 잡니다. 잠 안 자고 그때부터 아침에 보통 뭐 한 2시간, 3시간, 아침에 한 3시간 영적 생활을 합니다. 왜? 이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적에 사탄도 공격만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힘 빼고 있어요. 아십니까? 이 목회도 보면요. 그냥 강단 따라서, 주의 종 따라서 같이 가면 되는데 헛소리하고 말이지. 자꾸 사람 미관시키고 말이지. 뭐 지금은 잘 그래 안 하는데 깽판이에요, 깽판. 예수도 잘 못 믿으면서 자기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자꾸 다른 사람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에 비판이나 하고 말이에요. 이 교회가요, 이 사단이 우글거립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정식이도 제일로 제가 두 번째 저는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무리할 적에 그때 또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죠. 9시 기도도. 이 힘을 가지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막. 근데 이제 뭐 하도 우리가 많이 다니니까 그러잖아요. 많이 다니니까 어떤 뭐 호텔 없으면 모텔 가잖아요. 딱 들어가면 벌써 느낍니다. 얼마나 음란이 충만한지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 틀어보면요, 그 음란을 틀고 있어요. 이상한 짓 하는 거. 그게 완전히 막 그냥 그 방 자체가 막 이 악한 음란의 역사가 충만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순회팀이 나갈 지는 절대 못해 놓습니다. 뭐 텔레비 틀고 그 나오면 그 얼마나 또 좋아합니까? 그죠?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발을 디딜 틈이. 온통 세상에 이 말이 문화나 세상 사람을 갖다 사탄에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시로 25시, 24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뭐 주님밖에 없고 주님 어제 해야 되고 또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에게는 또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아, 이건 이제 집중이죠. 한번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전쟁이 뭔지 압니까? 자, 뭐 주 안에 뭐 복음 속에 든든히 서 있지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까지요.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뭘과 전쟁합니까? 전쟁이 뭔지 압니까? 어디에서 전쟁합니까? 이게 전부 현장입니다. 내 집안도 전쟁이고 내 나가는 직장도 사업장도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사단이가 나를 갖다가 그냥 안 둔단 말이야. 교묘하게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전쟁에서 이제 제대로 주 안에 있지요. 이제 능력까지요. 이 전쟁이 뭔지 압니까? 이 전쟁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할 적에 이 전쟁 승리합니다. 왜? 복음을 빛을 비추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선포해도요, 그게 허감의 꺾일 줄 믿습니다. 이게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가요, 전도입니다, 이런. 뭐, 우리 사모을 하고. 아, 요번에 우리 막, 전도 집중 훈련 받는데 막, 뒤에서 보니까 성도 은혜 되게 받아요. 와, 뭐, 그동안에 우리는 계속 전도를 했잖아요. 계속 든다니까, 그 사람들 전도 이야기 하니까 막,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도전도 받고, 나도 이제는 다른 거 없다. 나도 전도 인생이다. 전도 사업이다. 나는 전도 장사다. 내 인생은 이제는 전도밖에 없다. 막 이런 것이 뒤에서 막 느껴지는 거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지요. 그래서 전도할 적에 여러분 어떤 사람 전도할 것이냐. 관계 전도입니다. 무슨 우리하고 관계된 사람 있잖아요. 이 관계된 사람 급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엉켜가지고 지금 본인도 모르게 지금 당하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있고 그 본인도 모르게 가정이 지금 떡을 치고 있잖아요. 그건 재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착한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허감에 덮쳐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지금 엮어지는 인생이다 말이야. 그러면 내 친척, 내 부모,
자식, 이거 어떻게 내가 관계된 거? 이 관계된 데다가 우리는 뭘 전달해야 됩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참. 그러면 내가 관계되지 않는 데는 그냥 놔둡니까? 아닙니다. 관계가 안 되더라도 갔어. 너희는 갔어. 이게 이제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순회 캠프 아닙니까? 우리가 순회 다니면서 제주도를 위시했어요. 이 지금 계속 돌잖아요. 이거 뭐하러 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지로 간 거는. 참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문을 해가지고 오늘 누구에게 전도할까? 이거 뭐 교회에서는 막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 전체 캠프 있죠. 이제 교구별로 막 캠프 있죠. 지금 우리 교회는요 교회 자체가 완전히 전도하는 교회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맨날 싸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는 벌써 애들이 벌써 초등학생들이 전도하러 갑니다. 이거 놀랍잖아요. 그때 제주도 갔는데 초등학생 둘이가 그지 6학년이냐 뭐 5학년 이런데 둘이가 가서 했는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나? 둘이서 한 전도, 애들도 전도, 어른도 전도예요. 한 7, 80명 해버렸어요. 이게 우리 어른들이요. 아, 이거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는 이 전도를 끝나지 말고 이제 시스템,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속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락방입니다. 이 사람 살려놨으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그 사람에게 이제 말씀 가지고 계속 가면요. 그 현장에서 영접한 사람이 이제 살아나면서 이 살아난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또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다락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제대로 무장해야 되겠죠. 왜? 계속 사단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에 속해 들린다며. 그 생각이 거기에 그냥 복음이 올인 탁 되어 있고 나는 끝났어. 사단하고 상관없어. 내 인생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 역할하고 있어. 어떤 경우 어떤 문제와도 내 문제 아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다. 이런 복음이 완전히 섣부리면요. 사단이 공격할 데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공격 안 해요. 사단이가. 그런데 이 복음이 확실지 알지는 자꾸 건드립니다. 어디로 생각 속에 또 틈타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막 자꾸 이렇게 헷갈려요. 이제 그런 것을 했지. 그래서 우리가 무장할 적에 제일로 먼저 우리의 전쟁 대상자가 누굽니까? 우리 전쟁할 이 대상자 이걸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직 하면 그런 말 했겠어요. 옛날에 처음에 나는 은혜 받았는데 집사람은 막 솔직히 말해서 내게 상처가 많아가지고 은혜를 좀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집이 좋은데도 이 사탄이가 집에서도요 자꾸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대문 앞에서 주여 집에 들어가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오. 얼마나 집에도 사탄이가 역사하는지. 이거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말이 아니죠. 왜 그러느냐? 이 마귀가 또 관계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 조심하시곤 합니다. 난 솔직히 말했어요. 요번에도 막, 그 우리 전도 집중 합숙 들어놨어요. 야, 이제 됐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에도 막 100, 한 3, 40명. 야, 됐다. 이제 결국은 그동안에 주의 종들 가지고 놀던 교회가 이젠 교회 중직자들이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직자들이 딱 복음 속에 든든히 섣부리면요. 이제 흔들 자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주의 종이 잘못 섣부리면요. 이 주의 종이 교회를 쫙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든든하게 이야 우리 장로님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전도자를 계속 듣고 다니고 교회 캠프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장로감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 한락하다가 아무래도 남자 쪽이 약해가지고 남자분들을 좀 조금 더 세워서 뭐 내년에는 확실히 한번 해야 되겠나. 대충 잡아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뭐 수원도 있지만은 안산도 있지만은 장로 한 100명 더 세울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면요, 이 지금 장로들 한 100명 이상 되잖아요. 그따다 진짜 또 전도자 한 100명 잡으면 이 교회는요, 이제는 진짜 멋있는 교회 될 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지금 우리 교회를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봅니까? 이 마귀가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는데, 그게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을 씨를 이렇게 놔놓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무섭지요. 우리의 대상은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 하늘의 영. 하늘의 악의 영들입니다. 참 이것들이 이제 묘하게 이제 그러면서 또 통치를 했잖아요. 이 통치를 지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주관자들. 이제 이게 이제 영적인 영향을 준대. 이 교회거든 일종의. 그럼 이게 이제 저 사탄의 세계는 말이야. 지금 뭐 3단체 같은 거 이 이제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 무섭게 합니다. 접신시키고 말이지. 저기 이제 다 이 불교 같은 거 이런 우상 문화 이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정사 건세. 이 정사 건세 솔직히 말해서 이 정사를 지고 있는 것이요 이게 어둠의 세력이 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인도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끝난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말 안 듣거든요.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이게 허감의 셀이 덮치는 거예요. 이제 허감의 덮치는 이제 자꾸 이제 그쪽에 빌고 말이 그래 하면 이제 정사 건세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건 뭐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전쟁의 대상자를 알고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는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되겠죠. 왜 무장했나? 우리는 군사라니까요.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어쩌면 사령관이죠. 한 지역에 막 영적 사령관입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요, 영적 서밋입니다. 누가 손을 댑니까? 영적 서밋인데. 손 못 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주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쟁 중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쟁 중에서 해야 할 일이 24시입니다. 무슨 24시입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기도 24시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말씀 24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24시에 대해. 저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그냥 말씀이 그냥 생각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속에서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그거 내가 막 이거 붙잡아야 하니까 하도 말씀 많이 들으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 담긴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기도의 24시. 이러면 이 사람 못 갑니다. 제대로 말씀 24시에다 뭐 기도까지 24시 되면 이 사람 누가 담당합니까? 사탄이 손 못 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내 인생은 다른 게 아니고 전도 24시입니다. 오직 전도로 마음을 담고 사업도 전도 때문에 장사도 전도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전도 때문에 이렇게 딱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우리 동부께서 엮어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서 도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값진 사람인 줄 알고 깨달고 믿고 예수를 주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전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고 또 힘에 강건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이제 박살 지킬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받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